가운데서 안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조심해기라고 오늘 이 자리는 힘펠의 성공적인 제로에너지 신사옥 준공을 또 기념하고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의 빛으로 떠오르는 힘펠의 영광의 시간 함께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힘펠은 창립 30주년이기도 한 올해에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우리 힘펠은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운을 주신 여러분들의 기운을 더 높은 것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에너지 신석 준공을 축하하며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로에너지 팩토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힘펠 김정한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 공장 부분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힘펠 제로에너지 신사옥은 제로에너지 공장 확대 보급을 견인하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저거였습니다. 제일 작은 팬. 저거는 뭐 25년 전에 만들었던 팬이고요. 지금 이제 환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보이고 예쁜데. 예, 정말 뭐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썼고요.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이 덕자 길어도 힘 있게 오래 고정합. 고정합 팬이 이제 지금 약 70% 정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죄송하게 최근에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새로 개발된 제품이 아직 런칭이 안 됐습니다. 예. 빨리 좋은 분야를 찾은 제품인데요. 네. 화장실이 대부분 춥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화장실 또, 예. 그, 샤워를 하면 뭐 물이 막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 이거 입으시다 하시는데, 우리 청년이 안 쓰셔도 되는 거야? 안 바꿔도 돼요? 일단은, 일단은 맞춰주세요. 교체 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쉽게 만들었습니다. 주차기 이런 제품만 들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30W에 한 달 내내서 3천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거 끄시지 말고 계속 켜놓으세요, 지금도. 아파트에 계속 켜놓으세요, 화장실. 화장실 한 분이 있습니다. 어딨어요? 있습니다. 생산은 아예. 아니 기존에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아까 하나, 둘, 셋. 네. 힘펠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